안녕하십니까. 소음 감지 카메라를 강의하게 된 W 미팅 황현입니다. 이번 장에는 기타 제어 및 프리의 변환 관련된 내용입니다. 목차는 페리페럴 SPI, 페리페럴 GPIO, 그 다음에 FFT, 패스트 프리의 트랜스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GitHub 주소 알려드릴게요. 일단 소스 받아서 작업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그러니까 사운드 카메라 밑에 하위에 4개 디렉토리 있는데 그 중에 카메라, 그리고 소음 감지 카메라 디바이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타이젠 네이티브 C로 구현된 내용이고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 사이트입니다. 이게 좀 저도 참고를 많이 했던 사이트고요. 타이젠 참고 사이트 중에 페리페럴 API, SPI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MCP3008 ADC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거, 그리고 SPI 관련된 설명도 잘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MCP3008이 8개의 채널을, 아날로그 채널을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클럭, 디지털 인풋아웃, 그 다음에 셀렉션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라 믿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페리페럴 SPI입니다. 주변, 이게 이제 직렬 주변 기기의 인터페이스 버스이고요. 그러니까 시리얼 페리페럴 인터페이스 버스이고요. 이거는 뭐 SPI 버스라고 부릅니다. 모토롤라에 의해서 개발된 풀 듀플렉스 통신이 가능한 동기 통신 규격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임을 인지하기 위한 스타트 비트, 뭐 스탑 비트, 뭐 이런 스탑 패턴, 뭐 이런 게 있고요. 동기화하기 때문에 양쪽 간에 서로 동기화를 위한 클럭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럭이 있어야 되고요. I2C와 마찬가지로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즈베리 파이, 그러니까 타이젠 OS가 탑재된 라즈베리 파이가 마스터로 동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MCP3008이 슬레이브로 동작하게 됩니다. 일단 마스터가 동기를 위한 클럭을 출력하고요. 이게 이제 언제 쓰냐면 MCU의 GPIO 포트가 모자라거나 아니면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프로토콜을 굳이 구현 안 해도 그냥 클락에서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뭐 이게 좀 약간 간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SPI는 4개의 논리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클락, 그러니까 시리얼 클락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클락이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마스터 아웃, 슬레이브 인, 마스터 인, 슬레이브 아웃, 뭐 데이터 입출력이니까 풀 듀플렉스니까 단방향식입니다. 그래서 마스터에서 슬레이브 쪽으로, 슬레이브 쪽에서 마스터 쪽으로 가는 데이터 회선 2개, 그리고 셀렉션하는 슬레이브 셀렉트 아니면 뭐 셀렉트라고 하는 뭐 SSCS, 이게 4개의 논리 신호가 존재합니다. 라즈베리 파이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19번, 21번, 23번,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는 두 개의 CS 포트가 있는데요. 8번, GPIO 8번하고 GPIO 7번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다섯 개. 아니면 여기 이제 SPI, 그러니까 SPI 0번을 위한 4개 포트, SPI 1을 이용한 어디나, 예, 4개 포트가 존재합니다. 아, 제가 잘못 말했네요. 예, SPI 1을 위한 CS 셀렉션, 이건 이제 브릿지에서 쓰면 되고요. 다시 SPI 1을 위한 두 개,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페리페럴 디바이스의 SPI 관련된 부분입니다. MCP3008을 저희는 쓰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마이크 앰프 자체가 수신되는 시그널이 아날로그고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해야 되는 ADC 컨버터를 써야 돼서 MCP3008을 쓰게 되는데요. MCP3008은 SPI 통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른쪽 보시면 클럭, 디지털 아웃, 디지털 인, 그다음 CS, 이렇게 이제 SPI 통신하기 때문에 마스터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럭은 클럭,
디지털 아웃은 이쪽에 마스터의 인, 마스터 인 어딨나요? 아, 예. 이쪽, 그 다음에 디지털 입력, 슬레이브 입력은 여기 마스터 아웃, 그 다음에 CS는 CS0이 0번 연결하게 되고요. 실제 코드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아까 참조 코드, 이 코드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썼어요. 그래서 구현된 내용은 크게 별건 없고, 다만 저희 이제 SPI CS는 0번 지정이기 때문에 0번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라페라 SPI 연결입니다. 그래서 MCP3008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는 이제 라즈베리파이의 핀 배열을 19, 21, 23, 24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CP3008의 채널이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는데요. 저는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이거의 순서를 여기 아날로그 아웃풋을 다 채널에 각각 다 연결한 구조입니다. 여기 회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MCP3008 있고요. 여기 회선을 다 위에 하나씩 다 8개의 회선을 다 꽂아 놓은 겁니다. 원래 생각에는 원래 디스플레이가 이제 800이 600이어서 그 앰프, 그러니까 마이크 앰프를 12개, 4개, 4개, 4개를 배치하려고 했는데 배치의 중간이 이렇게 카메라 위치도 그렇고 이 앰프의 상면도 맥스 4466의 상면이 좀 공간이 안 나와서 부득이하게 8개만 설치를 했고요. 딱히 MCP3008도 8개의 채널을 지원하기 때문에 뭐 배열을 일단 맞춰서 했습니다. 기본적인 동작은 init main 함수에 init app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init app 함수에서 init thread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thread를 초기화한 함수, 그래서 init thread 안에서 equal thread에서 이제 callback thread, 그러니까 thread 함수 안에 init thread가 있고요. init thread 함수 안에서 max4466을 initialize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요. max4466 initialize 함수를 호출하면 MCP3008 그 ADC MCP3008 initialize 함수도 호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 볼까요? 446 read 여기 보시면 initialize 하면 실제로 MCP 그 3008 initialize 함수가 호출이 되고요. 그래서 초기화가 되고 아까 요 앞에 나온 initialize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중간에 보시면 이제 8개에 대해서 각각 값을 다 대입하게 되고요. 대입한 다음에 그 callback mthread를 호출하게 됩니다. callback mthread는 각각의 얘가 독자적으로 각각의 앰프가 마이크 앰프가 독자적으로 음원을 소리를 수집하고 그거에 다 분석할 수 있게 하는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c에 가서 callback mthread를 보시면 마이크 맥스4466을 리드하게 되어있고요. 마이크4466을 그러니까 자기 것만 계속 리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것만 계속 리드, 얘는 얘를 통해서 리드, 리드해서 전달, 얘도 이쪽으로 전달, 5번도 이렇게 전달, 6번 전달, 7번 전달, 8번 전달 이런 식이고요. 그래서 계속 리드하게 되면 맥스4466 리드 함수를 보시면 여기서 ADC MCP3008 리드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처럼 채널, 나는 0번 채널을 읽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TX1에 그 MCP3008 TX 채널 0라는 값을 어사인하고 SPI를 통해서 트랜스퍼하고 읽는 동작, 읽어드린 동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거는 앞에도 나왔지만 셔터 부분입니다. 그래서 셔터는 그냥 단순한 GPIO 동작이고요. GPIO 동작에서 이게 포트는 38번, 그다음에 GPIO 번호는 20번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셔터는 뭐 카메라 캡처 앞장에서 카메라 캡처할 때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 캡처 그 샷 버튼을 누르면 샷 버튼에서 그 콜백 함수 가 호출되고 콜백 함수 안에서 셔터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 셔터는 그 피에조 부저를 한번 울리는
이 동작, 찰칵 소리를 한번 내는 이 동작을 하는 거고요. 보시면 뭐 속성은 그 GPI 속성을 out only로 설정을 했습니다. 뭐 보시면 나오겠지만 여기 뭐 양방향 그다음에 처음에 out 그 아웃 출력인데 그 값을 하이로 할지 아니면 로우로 할지 저는 로우로 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소리 한번 내고 잠깐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소리 하이에서 로우로 신호를 바꿔주면 주고 끊습니다. 이 동작이 어떤 거냐면 잠깐 동안에 척척 하는 소리를 내는 이 형태입니다. 다음 장은 이제 빠른 뷰, 풀이의 변환에 대한 내용인데요. 풀이의 변환은 이런 겁니다. 시간에 대한 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주파수 성분을 분해하는 작업이다. 시간에 대한 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주파수 성분에 대한 분해 작업이다. 이거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뭐그 소리 사운드와 관련된 이제 이런 파동이 있으면 사인파가 있으면 이 사인파를 풀이의 변환을 하게 되면 이게 주파수의 복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겠지만 이게 타임 도메인에 어떤 이제 사인파가 있으면 이게 저희가 소리도 시그널도 찍어 보면 이런 식의 이제 그 마이크 앰프로 찍어 보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형태는 이런 다양한 주파수의 합이거든요. 그래서 풀이의 변환을 하게 되면 타임 도메인의 어떤 함수가 프리퀀시, 그러니까 주파수 기반의 함수 셋으로 바뀌는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도하는 건 뭐냐면 이 소리가 있으면 소리를 구성하는 주파수의 성분을 찾아내고 그 주파수의 성분의 유형에 따라서 이게 소음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풀이의 트랜스폼을 쓰게 됐고요. 이걸 빠른 연산을 하기 위해서 빠른 풀이의 변환을 사용합니다. 이게 패스트 풀이의 트랜스폼인데요. 이게 풀이의 변환을 하게 되면 이제 일단 그 계산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풀이의 변환에 근거한 근사공식의 기법을 이용해서 이산 풀이의 변환의 연산 횟수를 줄여서 그 이제 연산 횟수를 줄여서 속도를 개선하는 알고리즘을 FFT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FFT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소스 코드는 General Purpose FFT라고 하는 이제 소스를 사용했고요. 그 중에 CDFT, 그러니까 Complex Discrete Fourier Transform을 썼고요. 네, 그거는 소스를 한번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소음의 기준은 이런 이제 이 사인파, 그 그러니까 소리의 진폭이 큰 경우, 이건 이제 큰 소리죠. 그다음에 이제 주파수 성분인 구성이 복잡한 경우, 만약에 이걸 분해해 봤더니 이런 주파수가 여러 개가 섞인 경우, 이거는 이제 시끄러운 거죠. 큰 소리가 나거나 시끄러운 경우,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정제되지 않은 어떤 소리가 나는 것들. 이 일경의 소음일 거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보면 콜백 엠스레드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 마이크로 맥스 4466을 읽어서 이거 이제 소리 한 번만 듣는 건 아니고요. 샘플링, 그러니까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람의 음성은 뭐 4kHz니까 뭐 위아래 여기 보신 것처럼 여기 샘플링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게 파장 하나니까, 헤르츠 하나니까 적어도 사랑의 음성을 샘플링하는데 뭐 8000개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 소리의 특성마다 샘플링하는 레이트가 다른데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소리를 정확히 듣거나 얘를 뭐 양자화하기 위한, 뭐 PCM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서 이제 단순히 이제 그 시스템에 부하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엔샘플 레이트를 128로 잡았어요. 이게 속도를 많이 늘려봤더니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일단 이게 128개 정도를 샘플링 했고요. 샘플링 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샘플링 하고 나서 이제 쭉 보시면 여기 CDFT 있죠? 이게 Complex Discrete
푸리에 트랜스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한 이산 푸리에 변환 방식. 여기 앞에 요 제너럴 퍼포스 FFT 중에 가장 저한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CDFT 알고리즘을 썼고요. 그래서 양의 분면, 음의 분면 두 번의 연산을 거쳐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뭐 내부적으로 이제 이 코드 안에 내용을 보시면 CDFT의 내용은 뭐 앱서, 뭐 빗서비 있는데요. 뭐 코드의 내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세한 뭐 알고리즘 구현체를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고 일단 응용 단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플 오디오를 128개 정도 샘플링해서 그 샘플링 안에 내가 반복 어떤 주파수의 어떤 특성을 띠고 있나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계속 샘플링해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올려주고 있거든요. 지금 주파수 그러니까 계산한 값, 그러니까 피크 값은 얼마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주파수가 여러 몇개 있더라라고 보여주는 이쪽은 그 센서의 데이터의 요약본이고요. 실제 센서 데이터를 샘플링한 데이터를 이렇게 쭉 올려주면 이런 파형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소음이 없을 때, 소리가 조용할 때그 센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파형, 큰 변폭이 없고 일정한 파형의 주파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걸 FFT, 그러니까 그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돌려보면 특정 주파수의 영역만 계속 표출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음 없이 잔잔한 유형, 그러니까 그냥 생활 소음 정도의 수준에서 그냥 잔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좀 자세한 내용은 이쪽 소스 내용 보시고 제가 어떻게 적용했는지 적용하는 거는 그냥 마이크 앰프, 그냥 개별적인 마이크 앰프가 각각 M스레드로 돌고 있고 그 안에서 샘플링 128개를 계속 샘플링해서 이 안에서 피크값도 찾고 그 다음에 그 사운드 파형에 대해서 그 푸리에 트랜스폼, 그러니까 FFT를 돌려보고요. 그 다음에 FFT를 돌려서 얘네의 구성 주파수 구성 성분이 몇 개인지를 찾아서 이 값을 각각 서버 쪽으로 다 전달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노이즈 디텍션을 합니다. 그래서 아 얘가 얼마나 소음 정도가 있는지를 봐서 이 값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그 M 스레드 말고 코디네이트 스레드가 이 값들을 다 취합해서 화면에 그뷰 파인더에 있는 화면에 열화된 모습, 그러니까 빨갛게 히트맵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을 다 집계를 내놓으면 그 아이들러, 두 아이들러가 그걸 받아서 실제 화면에 뿌려주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레드는 그 베이스 UI의 화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집계만 내고요. 두 아이들러가 이 집계된 내용을 화면에다가 그려주는 형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푸리의 변환 아까 설명드렸고요. 이게 푸리의 변환에서 보여지는 파형이고 실제 주파수를 분해해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예, 다음 장에는 다른 내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